하겠다고 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올해 남은 두 달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내 목표는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의 의지로 구독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굳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죠. 그 중에 단 한 분의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날조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건 여러분 탓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답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지? 분명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인생 곳곳에 숨어 들어 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을 하든 인생의 특정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피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몸무게, 정말 애써서 기를 쓰고 모아놔도 다시 줄어드는 통장 잔고, 각종 빚, 인간관계,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확 이루기가 이렇게나 힘들지? 그게 정말 가능하긴 한가? 나라서 못하는 건가? 분명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 부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 보이고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목표 몸무게를 잠깐 찍고 바로 다시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진짜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향해 막 걷고 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고 이렇게 막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에 서 있다면 진짜 허탈한 걸 넘어 사람이 미칩니다. 이때 보통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뭘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압니다. 제가 보는 댓글만 해도 저번 주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다. 오늘 다시 힘을 낸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은 정말 수백만 가지의 소소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는 자기 방해를 일삼으며 살아가요. 그게 이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고 정말 끊임없이 애쓰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투자, 영업, 사업, 직장 내 커리어, 다이어트 전부 다 이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는 뭔가 거대한 덫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고 만들어낸 설계자이자 이 거대한 덫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도 전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방해의 진짜 악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돌파구에 가까워졌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게 실현될 지점에 여러분이 거의 다 왔을 때 불운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을 좌절시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항상 여러분 눈에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아주 정확히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인간은 늘 바라던 무언가를 이룬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목표까지 한번 가보는 것에 훨씬 몰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를 이룬 뒤에 삶을 살아가며 얻는 보상들보다 일단 그 목표를 이루러 가는 그 자체에 훨씬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룬 이후에 이제 저 상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꼭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자처해서 다시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그 투쟁을 매일 치르기 위해 다시 내 세팅값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가 가령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라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진심으로 100억을 만든 이후의 그 삶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생각 못하고 그저 100억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면서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굳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일을 만들고 그 과정이 짜릿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자체만 계속하고 싶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행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이 투쟁의 과정 끝에 얻어내는 상상해왔던 완벽한 해피엔딩, 그날의 그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해피엔딩, 우리가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의 영광,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영광을 계속 되풀이하기 위한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더 긴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책도 나오고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잡혔네. 그때가 엄청 기대되지 않아? 네, 정말로 솔직히 저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면요, 저는 그날의 영광에 빠져서 또 일정 수준의 영역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그 과정에서 책을 쓰고 어딘가에 출연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것, 당연한 하나의 과정, 당연히 거쳐가야 할 풍경인 거죠. 제가 지금도 매일 생생히 보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로 한 그 일 왜 하나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 같은 뻔한 대답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바라는 상상, 그 사이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은지,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답하기 힘든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멀리, 더 넓게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순간순간 계속 찾아오는 자기 방해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건 정말 반짝 100억 한번 찍어본 영광이 아니잖아요. 잠깐 며칠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었거나 그런 이유로 몸무게를 줄이고 당수치를 낮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잠깐 동안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긴 인생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그게 왜 당연한지를 여러분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이건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 한 푼 들지 않고요. 시간도 정말 하루 중 잠깐이면 됩니다. 체력 소모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고 낭비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나는 얼마의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파이어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죠.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이번 주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아직도 수요일이야? 라면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목표가 취직이었으니까, 목표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였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보고 못 해본 거죠. 네, 여러분의 목표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막 미니 성적표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라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5분 후가 되었든 5년 후가 되었든 그 무언가는 당연히 미래 어느 시점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쫓는 행복이나 기쁨, 만족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최면에 걸린 듯 꽤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지금 쫓고 있는 그 목표를 막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면 정말 순간 반짝 짜릿한 그 이후엔 공허함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이미 본 적이 없어요. 뭘요?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함을 못 참고 그 순간 반짝 짜릿한 거, 그걸 느끼려고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상태값을 다시 원래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비로소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끝내야겠죠. 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는 대화든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곧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의 공허함은 곧바로 이 대화들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 그 자체인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인생을 무슨 말로 뭐라고 부를지 이건 100%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 붙인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속마음이라고 하죠. 내면에서 막 아무 때나 툭툭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면의 말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꼭 해낸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가 진짜 가능한가, 혹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아주 작은 그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거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파헤쳐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죽은 바퀴벌레를 그냥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는데 왜 나는 그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쫄아있지? 찝찝한 이 기분의 원인이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끼어들어서 낱낱이 파고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대화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티키타카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고 낯설고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진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내 스스로와 하는 이 내면의 대화가 이게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마인드셋의 출발이니까 그래요. 출발을 해야 어디든 도착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월요일이 예전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신다면 어제 저녁의 여러분이 내일의 나도 똑같을 거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쳇바퀴 삼 사는 거고요.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예측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게 원시시대에 살던 인간을 살아남게 했죠. 그런데 본능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예측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재밌고 어렵고 막 그렇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또 모험을 원하고 짜릿함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삶을 예측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더 나은 삶,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의 갈증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판단을 최소화하고 실패, 진짜 변화하게 되면 나타날 혼란과 불확실성, 고통을 억누르고 싶어 하니까 결국 이렇게 안전이 늘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퉁쳐서 말하는 삶을 인수분해한 일종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해라는 덫에 계속 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삶이고 사는 게 다 이렇다. 인생 참 어렵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쳇바퀴 같은 굴레를 진심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짜릿하고 짧은 영광을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의 결심이 아니라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잠재의식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기 싫은 날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나중을 쫓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있을 내 자산, 나중에 운동도 좀 하고 잘 챙길 내 건강, 나중에 더 좋아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경험으로 스무스하게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국 익숙한 것들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어제랑 뭐 거의 똑같은 익숙한 오늘이죠.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올해고요. 그리고 매년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이면 매번 느끼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올한해 벌써 다 갔네 라는 감정들이 익숙한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했던 건 사실 익숙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여러분 자신, 더 좋아진 경제적 여건, 훨씬 괜찮아진 여러분의 상황, 사실 이런 걸 원했는데 말이죠. 막 엄청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매번 잘 안 되죠. 이게 가져다 주는 일종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어쩐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결국 손에 닿지 않는 언젠가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말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네, 여러분은 사실 지금과 다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오늘 이렇게 덩그러니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의 나를 신경 쓰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위해 오늘을 그냥 일단 버텨야 하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정도로밖에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점점 더 어긋납니다. 내가 쫓는 모든 게 도대체 왜 나중인지 그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해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나에 집중해주지 않았으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출발선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산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여러분은 등산로 입구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고, 아, 내 목표가 정상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4.7km를 가면 되는구나. 2km 정도 가서 잠깐 쉬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마저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쭉쭉 연달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는지 주차장에 있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나, 내 현재 위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얼만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걸 도대체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그러다 이게 필요한 거였다고 이제 빠르면 30대, 보통 40대 이후쯤에 많이들 깨닫게 되시죠. 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의 산물인 것처럼 과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난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나는 원래 항상 이래.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 10분 전에 그걸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오늘 망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으면서 불과 10분 전, 한 달 전 내 생활 패턴, 1년 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난 원래 이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가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목표, 그 삶,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애써도 여러분 잠재의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뿌리죠. 거기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걸 진짜로 이루는 건 힘들 거야. 뭐 기적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5년 전에 그 사람이랑 다퉈서, 정확히는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 어떤 행동도 그 전에 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이유도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 올해의 원인이 되는 삶.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의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로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나중에 언젠가의 나만 셀프 동경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의 방점을 두고 오늘의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이랑 이제 내일이랑 똑같죠. 내년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그 언젠가는 10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도 언젠가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지개 같은 거죠. 여기에서 차로 10km를 열심히 달려서 가본들 무지개는 여전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요. 반면에 과거의 일이 오늘의 원인이 되는 삶은요, 오늘의 나에게는 여전히 관심은 없고 이번엔 또 과거의 나에게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작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의 나를 동경하고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퉁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는 이제 손대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 과거는 1초 전일 수도 있고 10분 전일 수도 있으며 1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의 나라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1초 전에 내가 초코칩 쿠키에 손을 댔어도 1초 후에 나라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불과 몇 분 전 그 낡은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게 두면 안 되잖아요. 더는 한 톨의 관심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망했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과거에 있던 일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마인드가 바로 매일, 매시간, 매 분마다 오늘의 나를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모래알 한 알만큼이라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나에게 관심을 두세요. 언젠가의 나를 막연히 동경만 할 필요도 없고요. 단 1초 전에 내 모습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 그저 배울 것, 그리고 바꿔갈 것들만 취하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는 것, 이게 진짜 변화예요. 언젠가의 나를 동경만 하면요, 오늘의 나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오늘도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버틴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경험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스스로의 모습이 마땅치 않아도 과거의 나를 소환해서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걸 위해 이렇게 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그 분야 찾아보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는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거 저
좌절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20세기 건축가이자 발명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말했습니다.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한물 간 것으로 만들어라. 이 모델은 여러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낡은 모델은요, 여러분이 1초 전에 했던 그 낡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 행동은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해줄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내렸던 닻을 미래로 보내는 거죠.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만족하시나요? 소득이라는 건요, 인간이 하는 자기 방해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그 그림을 상상해보세요. 하루에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최대한 선명하게, 세심하게 그 상상 속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사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본 그 이미지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있는 미래가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막 미래에 도달하려고 투쟁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짜 당연하게 그 미래로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잠재의식을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시고요. 계속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스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해주는 그 어떤 액체든 물감이든 그대로 다 흡수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은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다비드상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상태로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다비드상을 그냥 밖으로 드러낸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부터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막 지옥을 헤쳐나가는 느낌으로 처절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장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똑같이 산을 타요. 산을 올라가는데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랑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번쩍 떠져서 산행하는 걸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행군, 등산 둘 다 정확히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는 걸 느끼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죠. 한 명은 행군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힘든 경험 자체가 보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변화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방해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트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귀찮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머릿속 조각상이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면서 조각한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작업을 하는 그 마인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조각해 오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미래도 없었고, 이게 다가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도 없었을 수 있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에 조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조각이 되든 일단 정말 애쓰며 팔을 휘둘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족스러운 조각이 되겠지.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 여러분을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나라는 조각을 깎아서 드러내 보십시오. 감히 꿈도 못 꿀 것 같았던 그 미래를 정말 조금씩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본 상상 속 그 이미지에 걸맞는 오늘의 새로운 행동 딱 하나, 새로운 선택 딱 하나씩만, 그게 무엇인지, 오늘의 나에게 뭘 해줄 건지, 뭘 할 작정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선명하게 본 그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각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위해 오늘의 여러분은 하나씩 해나아갈 겁니다. 기존에 하던 익숙한 것들 말고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해본 적 없던 걸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이고 또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과거를 소환하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는 걸 선택하셔야 해요. 그 선택을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망하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미래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훨씬 단순해집니다. 더 쉬워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고 있나요? 답이 뭐가 되었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이게 머리랑 몸에 굳어버려서 그동안 너무 많이 망해서 뭘 새로 하기가 진짜 겁난다. 아니요, 여러분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과 머리가 굳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망쳐버린 날은 그저 낡은 행동이고요, 새로운 행동이라는 신모델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망쳐버린 날들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만 그려서 여러분의 다비드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만 자각하면 됩니다. 자각하는 방법은 여러분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보는 거고요. 시도해 보고, 가슴 떨려도 보고, 밀어붙여도 보고, 죽기 전까지 삶을 살아볼 기회, 그거 가져야죠. 두 손에 꼭 잡고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진짜 훅 가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또 훅 갔죠. 그러니 가지세요.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고 그것을 닮아가는데 힘 빼지 마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늘 되고 싶었던 진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나란 사람이 뭐까지 해볼 수 있는지 깨닫는 데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미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경험, 그걸 위한 더 많은 부, 변하고 싶은 여러분 인생, 그걸 위해 여러분의 제일 앞단에 있는 생각, 그거 하나만 건드려 주시면 막 애쓰고 버티고 이러지 않아도 정말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 보상인 느낌, 그 느낌으로 이루시게 될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십시오.